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터 선생이라고 합니다. 실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을 통해서 문법 어휘 독해까지 잡아버리는 알쓰를 총망라할 수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펙트 동사는 삼형식으로 쓰일 때 대절을 자주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다. 웬 다음에 주어, 타동사, 목적어, 주어 버리고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붙인 거. 능동태 형태였다라는 거고. 오케이? regret 동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 전기토익에서 100% 출제된다라는 빈칸함의 주어 동사 커마로 분리가 된 상태에서 주절이 나온 패턴. 부사들 접속사 자리. By the time을 기억하라. 이거는 토익의 알파벳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합니다. 자동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PP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이 두 개는 꼭 갖고 갑시다. 토익에서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인카운터가 나오면 뒤에 어떤 공경, 문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나오면 욕이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단어도 형태의 변화 없이 동사와 명사가 둘 다 가능하고요. 이 단어도 지금 두 개 다 과거분사도 되고 명사 수식하는 동사의 과거형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이 자리 밑줄 그어서 접속사, 전치사 구별하는 문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치하고 every가 들어간 건 다 단수치고 ago는 절대로 단독으로 문장에서 쓸 수 없다. 3 days ago, 3 months ago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간 표현과 함께 써야 된다. So far so good. 뭐든지 아무리 최고의 강의, 아무리 좋은 강의, 아무리 좋은 교재를 쓴다 하더라도 노력이 추가되지 않으면, 자기의 노력이 추가되지 않으면 절대 이뤄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사. 이게 뭐예요?